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인재 영입 케이스로 발표를 했다가 당내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이라는 선동을 이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사람이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선동 언론이 보도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은 공관병 갑질이라는 이 프레임이 총선에 이분이 출마할 때 자유한국당에 불이익을 준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대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려다가 잠시 보류하였다고 합니다.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 갑질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랍니다. 안타깝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육사 독일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문재인의 적폐청산 일로로 몰려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대장 같은 문재인 적폐소동의 피해자를 우선 영입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문재인 퇴진투쟁의 최전선에서 선봉에서 싸우는 투사를 최우선적으로 영입해야 합니다. 표만 계산하는 선거 공학자들이 너무 득세하게 되면 박근혜 탄핵 사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사파 문재인과 영적 전쟁, 사상 투쟁에서 승리할 투사를 우선 영입해야 합니다. 이 대안까지 냈습니다. 이분은 얄팍한 선거 공학자들의 표 계산 말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용감한 사람, 그리고 적폐소동의 피해자로서 박찬주 예비역 대장처럼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분을 영입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박찬주 영입을 반대했던 분의 계산과 이 김문수 지사의 계산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진로에서 크나큰 이게 문제입니다. 양쪽 선거공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대결입니다. 여기는 누가 옳다 그러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총선에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는 건데,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게 목표냐, 아니면 그것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폭로해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을 끝장내는 게 목표냐, 그 전략적 목표가 다소 다릅니다. 자, 여기에 또한 분, 국민혁명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가 박찬주 대장 영입 보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방금 발표를 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대장의 인재 영입을 보류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능력과 정체성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유우파 국민들을 탄압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였으며,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언론, 법원,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설정한 프레임에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무차별적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 그중 국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민간인 인권단체를 군대에 투입하여 국군을 적폐로 몰고 가므로 기무사령관 이재수 사령관이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여 자살하는가 하면 뛰어난 군의 엘리트 지휘부가 억울하게 옷을 벗었다. 특히 박찬주 대장은 개인적 비리를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자 공관병을 충동하여 군 조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공관병 갑질이라고 하는 말로 강제 예편시켰다. 군대의 조직 특성상 갑질이란 단어는 결코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사건이다. 군대의 존재 자체가 24시간 명령체제 아래 존재하고
그 지휘 명령 체제는 지휘관의 개인적, 사적 모든 영역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군대 지휘의 특성인 것이다.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는 갑질이란 문화를 군대 조직에 뒤집어 씌워 박찬주 대장을 예편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이 속은 것이며, 이를 시행한 문재인은 국정농단과 국가 반란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문재인의 국가 반역적 행위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사파 언론과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흡수, 동의하여 박찬주 대장을 인재 영입해서 보류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싸워온 10월 혁명 지휘부는 즉시 인사 영입에서 보류된 박찬주 대장을 영입할 것과, 앞으로도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여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유한국당의 체질을 속히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혁명 대표회장 정광호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노선이 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생각, 그 안에도 지금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 예비역 대장의 투쟁 경력, 그리고 특히 억울하게 당하면은 보통 예비역 장군들은 조심을 하고 과거에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서 말을 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찬주 씨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현 국방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분이 논리적이에요. 문화일보에 쓴 칼럼을 보면은 글을 잘 쓰고 인터뷰를 하면 또 말을 참 잘을 합니다. 특히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은 보직을 받지 못해가지고 민간인 신분이 되었는데 일부러 전역을 시키지 않고 군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영창에 집어넣었다. 그때 내가 포로가 된 기분이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그 문제는 또 따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혐의가 과장된 것으로 밝혀진 점에서도 그렇고, 또 이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국군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점에서도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공관병 갑질, 특히 젊은 표를 얻어야 하는데 공관병 갑질로 프레임이 씌워진 사람이 비록 무죄를, 그 부분에서 무죄라고 하더라도 선거에서는 타깃이 된다. 그러면은 중도표를 얻어야 되고 젊은 표를 얻어야 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가치지향적이고 하나는 실용적이고 계산적인 것인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 판단하기가 좀 다소 어려운데, 과거의 전례로 보면은 이념지향적인 전략이 맞습니다. 이게 계산으로 굴리면은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크게 보면은 그런 전략이 지금까지 한국 보수 우파를 거의 파멸로 몰고 가는 바로 그 바탕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이 표계산이었습니다. 지지율이 15%대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읍참마속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나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면은 인기를 얻을 것이고 좌파 집권을 막는다. 그 말이 그 당시로는 솔깃했을 겁니다. 또 반기문 씨가 나오면은 그분을 영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 대한민국 정치는 간단합니다. 공산당과 대한민국이 되기래요.
북한 노동당과 대한민국이 대결했는데 양쪽에서 어디로 서느냐 하는 결정이 중요하지. 중간에서 설 때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계산을 해가지고 중간에 서면은 이게 기회주의적 노선이 돼가지고 양쪽 다 좋다, 양쪽 다 나쁘다, 양비론, 양실론으로 빠져버리면은 이게 보수 우파의 반공 자유 정신을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에너지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 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예비역대장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치느냐 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계산을 크게 하느냐, 계산을 좁게 하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건좀 복잡합니다. 우리 정치를 직접 하는 사람과 정치를 하지 않고 논평하는 사람의 입장이 또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